오늘은 역대상 23장을 읽었습니다. 23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여기 보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래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다라고 한 말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계산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성전을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직분을 맡아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레위 자손에게는 게르손 거핫과 므라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자손들이 있는데, 이 아론의 자손들은 본래가 제사장을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했고, 거핫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구, 이성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가는 역할을 했고요. 므라리 자손들은 성막에 있는 뜰에 있는 휘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걷어서 들러메고 가게 됐고, 게르손 자손들은 이 기둥, 또이 밑에 있는 그 기둥 받침, 이 엮어가는 세줄, 줄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을 해가지고 장막을 옮기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각각 주어진 임무들을 이제 광야 생활에서는 했지만, 광야가 끝났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건축해서 만들어 놨고, 그래서 거기에 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이때는 그들이 이렇게 뭐 성막을 밀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 26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밀 필요가 없다 한지라. 그렇죠? 이렇게 필요 없어요. 왜? 이제 광야에서는 성막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성전을 건축해서 성막도 필요 없고, 그리고 성전 안에 모든 기구가 정리 놓여 있고, 사람들이 이제 와서 예배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각각 어떤 일을 시켰느냐 하면, 그 문지기를 한다든지, 또 성가대가 찬양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일을 할 때에 뭐 소를 잡고 뭐 양을 잡는다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하는 그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을 전부 다 맡아서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숫자를 계수해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반차로 나누어서 그들이 와서 봉사할 수 있도록 크게 조직을 짜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루에도 빈틈없이 예배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모든 과정들을 전부 다 맡아서 하게 했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아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려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이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그라리 자손, 무라리 자손이 정통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그 자손들이 지금 얼마나 남아있느냐는 게 중요한 거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또 북방에는 아수르한테 포로로 잡혀갔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레위지파 사람들은 전부 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산재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했고, 그래서 아수르한테 잡혀갈 때 레위지파 사람들도 잡혀갔고, 거기서 모였던 사람은 남쪽으로 피난 오기도 했고, 그 전에도 피난 온 적도 있지만은 그랬죠. 그다가 남쪽아 이제 586년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니까 또 거기 또 끌려갔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 전부 혼합이 돼 버렸어요. 누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역대기는 바벨론에서 포로에 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이렇게 계수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그 여로보암이 돈을 받고 제사장은 아무나 시키는 거예요. 제사장 시키고 뭐 레위 지파가 할 일을 다 하니까 그 후손들이 나중에 아 우리도 제사장인가 우리 레위 지파인가 이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다시 귀환한 사람들 중에 정통적인 레위 지파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예요. 뭐 아무나 자기도 뭐 레위지파가 하는 일을 성전에서 했던 일을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다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레위지파의 자손들이냐 이걸 갖다가 꼼꼼히 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23장에 이렇게 족보가 쫙 나오는 거죠. 누구의 자손이고 누구의 자손이고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가지고 현재 지금 여기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은 고아 자손의 후손이고 이건 무라리 자손의 후손, 게르손 자손의 후손 이런 그 자손들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죠? 예, 그동안은 내가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자기가 아닌 줄 알았는데 레위지파에 속한 사람들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예, 이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그 자녀들에게 이 너는 레위지파 누구야 하는 것을 전부 다 이렇게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전쟁과 난리 통해서 언제 가르치고 뭐할 새가 없이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가족이 흩어지고 다 찢어져서 내 정체성이 누군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자기 아버지가 누구라고 하는 것한 가지만 알았을 수도 있고 그것도 모를 수도 있었겠죠. 오늘 에티오피아에 전쟁이 일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냥 여기 폭격하고 저기 다 피난 가다 보니까 잃어버리고 막 흩어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6.25 사변으로 남북이 갈라지고 내가 누군지조차도 모르는 아이들이 그냥 고아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런 것에서 이들은 정리를 다 해가지고 너는 레위지파 사람이야. 이렇게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도록 만들었다 그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명령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만 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뭘까? 이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집에서 그냥 중구난방으로 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린 힘을 써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나에게 줬는데 그 직분을 잃어버린 거야.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하고 어디로 가요? 내 길로 가는 거지. 내 마음대로 막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자꾸 하나님 막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로 자꾸 전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막잖아요. 도대체 왜 막으시는가? 왜 막?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왜 막으실까? 그 하나님을 곰곰이 묵상하고 기도할 때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손짓하면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자꾸 막으신다면 그럼 우리는 한번 하나님께 진지히 물어봐야죠.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은 나를 어떤 일을 쓰기 위해서 택하신 것일까? 이렇게 우리를 자신을 물어봐야 돼요. 또 우리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 혼자 스스로 내가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은 무엇일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구원의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갖도록 해야 되겠죠. 내 마음이 확신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믿고 가는 거지. 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내 속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난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언제나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죠. 응? 여기 제사장들, 레위 지파 사람이 다 각각의 직임 맡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씻어야 되겠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야 되겠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고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그런데 생활은 개차반이야. 이게 뭐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고 엉망진창이라면 정말 구원받은 것일까? 네. 내 영혼이 과연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가? 아니면 세상의 어떤 물질, 세상의 사람, 세상의 권력, 세상의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있지를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하게 펼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쓰임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우리는 기억해야지.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간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 여기 레위지파 사람들을 하나하나 족보를 다 계산해 가지고 너는 누구의 아들이고 너는 누구의 손이고 너는 어떤 형 너희 조상은 어떻게 되겠다 하는 사실을 여기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레위기나 레위기 속에서 또 보면 그냥 그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은 아주 아론은 밤낮 서서 제사만 드려. 그러나 다른 지파 사람들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밤 나가서 번제단 밑에는 청소만 하는 거야, 그냥. 쓰레기 치우는 거, 재를 갖다 치우고, 그 어떤 사람은 밤낮 양만 잡고, 어떤 사람은 밤 나가서, 예? 뭐 청소하고, 어떤 사람은 촬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왜 나는 이것만 시키느냐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그건 남 쳐다볼 필요 없어요. 나에게 주신 사명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러면 나는 감사해요. 그것이 나에게 상급이 큰 거예요. 예. 우리 기계 속에요. 나사 하나가 이렇게 박혀 있는 거 있잖아요. 나사 이거 볼 것도 없잖아요. 어떤 그 기능을 하고 있는 어떤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는 나사 역할밖에 안 해. 나사 그 자리에 틀어박혀 가지고 꼭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럴까가 아니라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나사 하나가 빠져버리면 전체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네. 자,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데 그 밑에 재를 치우는 부사, 재를 치우는 사람들이 안 해봐요. 재가 쌓여.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망쳐지는 거예요. 그한 사람의 역할이 이름이 없고 또 나에게 뭐 귀한 직분이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귀하다 이거예요. 그 직분이 귀한 직분이다 이거예요. 응? 하나님의 뜻을 청소하고 일하는 것이 이게 귀한 직분이다 이거예요. 큰 직분이다 이거예요. 꼭 제사장의 역할만한 그 화려한 옷을 입은 그것만 큰 일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청소부의 옷을 입고 가서 제단에서 재를 치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귀하다 이거예요. 네? 그 직분이 가장 귀한 직분이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만, 나는 가장 귀한, 하늘나라에서 가장 귀한 직분을 맡았구나. 하나님 감사. 내게 이 직분을 맡아주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거기서 영광 하나님께 돌려도 열심히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 복이나 나에게 주신 복이나 같다고 해요. 하나님 축복하신 하늘의 상급은 과연 누가 클 것인가?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 큰 상급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28절 이렇게 보니까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기에 레위 자손들이 이제 여러 직분을 맡았는데 그 직분이 아론의 자손을 아론 자손을 뭐예요? 도와서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기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진설병, 고운가루, 소재물, 무게전병, 뭐이나 과자 굽는 것, 반죽하는 것, 저울과 자를 만들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실과 처화로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었더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제사장을 도와서 힘을 합칠 때그 제사가 하나님의 상 달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나 하나가 빠져버리면 그럼 그 제사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다 건물마다 서로가 연결하여 하나가 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가 다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이 어떤 것이든 간에 불평하지 마세요. 어떤 그래 난 밤낮 식당에서 밥만 하라고 그러고 저것들은 가만히 앉아서 처먹기만 한다. 이러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하여 저들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그들로 신앙을 갖게 한다는 이 기쁨의 자부심이 내게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청소하는 거. 내가 무슨 무할자에 밤에 교회에서 청소만 하냐고. 불평하면 오둔복도 간다니까. 그것이 말고 거기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여기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복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내가 은혜 받는 거지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할수 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나의 정력,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모든 전부를 하나님 위해서 쓰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의 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내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일까? 알고 그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충성을 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사용하셔 주실 것입니다. 이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들의 생활 속에, 우리들의 교회에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증거되는 오늘 또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